한국은 이삿짐센터 서비스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단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신속한 이 서비스는 종종 성격 급한 한국인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대개 7년마다 이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과거 용달차로 이삿짐을 옮기는 것부터 현대의 신속한 포장 이사까지 한국인에게는 이사 문화가 발달돼 있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한국은 포장 이사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업체도 많아서 선택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요즘에는 이사 업체 비교 어플도 있는 데다 모바일 채팅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것이 특징이죠. 게다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원하는 업체에게 일을 맡기면 신경 쓸 일 없이 하루 만에 이사를 마무리해 주는데요. 이런 한국의 이사 과정을 본 일부 외국인들은 신선한 충격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이사 문화를 보이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속도 이사만큼은 한국과 정반대여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이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확실히 한국인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일본이 한국의 이사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우선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한국의 이사 문화와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니 외국인들은 한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포장이사 문화에 대해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이사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포장을 푸는 방식을 질투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은 이사한 후에도 몇 년 동안 포장을 풀지 않은 채 살아가기도 하죠. 한국에서의 이사는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들었어요. 거대한 사다리차를 사용해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옮기고 정리까지 완벽하게 끝내주죠. 과연 한국이다. 굉장히 큰 사다리차를 사용해서 일상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할 따름입니다. 제가 한국 아파트에서 지낼 당시 높은 층인데도 너무 쉽게 이사했어요. 제가 했던 일이라고는 그저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것뿐이었죠. 역시 굉장한 한국이다. 나는 지나가다 사다리차에 짐을 싣고 가끔 사람도 타는 걸 보기도 하는데 정말 무서워. 한국에 살면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어졌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이유도 바로 저 사다리차 때문이었어. 길을 지나는데 떡하니 사다리차가 있는 걸 보고 어디에서 큰 사고가 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그저 이삿짐을 옮기는 중이었던 거야. 한국에서는 이사를 할 때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다리차를 이용하는구나 하고 놀라버렸지. 댓글만 봐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한국의 이사 문화 중 하나는 바로 고층 아파트까지 짐을 나르는 사다리차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방차가 아니면 사다리차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일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도 많은 편이어서 일본 포장이사 서비스에는 무거운 짐도 직원이 직접 옮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비용이 추가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시 냉장고나 가구, 각종 서랍장 등 무거운 짐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일본에 이사는 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보통 엘리베이터나 건물 내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포장이사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한편 엘리베이터나 현관문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라면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으로 이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일본에서 포장이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인지 가늠이 되는데요. 일본의 포장이사는 어려운 만큼 가격도 상당히 비싸서 일본인들은 포장이사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만 맡겨 비용 부담을 더는 기본형 반포장이사를 많이 이용하곤 하죠. 그러나 이 역시도 한국에 비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의 말에 따르면 도쿄에서 홋카이도로 반포장이사를 이용하는데 약 한화 48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평균 100만 원 이내의 한국 포장이사와 비교했을 때 거의 5배나 차이 나는 금액이죠.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의 대학생 역시 학교 주변 원룸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에는 주로 원룸이나 1인 가구 단위의 이사를 도와주는 단신 이사 패키지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용달차 트럭과 유사한 개념이죠. 주로 작은 트럭을 몰고 오는 직원과 거주자가 함께 짐을 싣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로 많은 양의 짐은 아니지만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모호할 때 일본인들이 찾는 이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소형차를 운전하는 이삿짐 센터 직원은 하루에 여러 명에게 신청을 받지만 일본 학생들의 이사가 아닌 일반 포장이사의 경우 보통 하루에 한 짐만 맡아 작업을 끝내는 게 일본의 이사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본 이삿짐 센터 서비스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계약이 존재하는데요. 프리편, 오전편, 오후편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시간 및 비용이 달라집니다. 우선 프리편의 경우 업체가 작업 시간을 결정해 신청자는 이사 시작 시간을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편과 오후편은 말 그대로 하루에 반나절씩 다른 두 집의 이사를 담당하는 것인데 오전편이 오후편에 비해 가격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후편은 오전편의 작업이 모두 끝나야만 시작될 수 있어 저렴한 가격 대신 작업 시작 시간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죠. 한국과 일본 두 국가는 이사를 마친 뒤 주변 이웃의 성의를 표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시루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일본 역시 옆집에 이사를 전하기 위해 수건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쇼핑센터에서는 인사선물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포장된 수건, 세제 등 물건이 진열돼 있죠. 현재는 과자나 간단한 수건 등으로 선물 품목이 좁혀졌지만 과거 일본에도 한국의 시루떡과 같은 전통 음식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히코시 소바라는 음식인데요. 이웃과의 관계를 소바처럼 가늘고 길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선물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소바는 동음 이의어로 음식 이외 다른 뜻이 곁이나 옆을 의미하기 때문에 옆집으로 이사왔다는 뜻에서 히코시 소바를 돌린 것이죠.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이웃집 인사 선물로는 수건, 과자, 세제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포장 이사를 해본 어느 외국인 유튜버의 영상이 커다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한국에서의 포장 이사 상황을 담은 그녀의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We live on the 11th floor. Instead of using the dolly and ferrying everything up, they have this big giant machine and they're going to go all the way up to the 11th floor and it's like a big giant moving elevator. So I think it's brilliant and a whole lot of surprising and shocking all at the same time. So let's just hang out and watch this madness happen. 보통 한국에서는 서너 명 정도로 구성되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침에 빠르게 짐을 포장하고 다시 새로운 집으로 짐을 옮긴 뒤 정리까지 완벽하게 끝내주곤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루 만에 다 끝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사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사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편리함에 큰 만족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이삿짐은 빠르게, 정리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마저 부러워하게 만드는 한국의 포장이사 서비스, 앞으로도 한국의 혁신적인 이사 서비스가 더욱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만들길 바라면서 저는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